프로젝트 보라의 별량을 안무한 최소영이라고 합니다. 일단 별량이라는 작품은 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몸의 형태는 서로 다 비슷해 보이지만 각각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나 이야기들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같지만 다른 어떤 모양 이런 것들에서 아이디어를 얻게 되어서 만들게 된 작품입니다. 느낄 수 있는 모든 감각들을 다 열어놓고 공연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은 몸에 대한 작품인데요. 코로나 시대에는 몸이 굉장히 물리적으로도 방면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몸의 중요성을 생각해보고자 해서 만들게 된 작품입니다. 같은 듯 다른 어떤 몸의 형태들이나 그런 감각들이 변형되어지는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감각들을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몸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. 겉보기에는 모두 좀 비슷해 보이는 어떤 형태와 성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. 하지만 각자의 몸은 고유의 시간과 이야기를 담고 있다? 이런 것들을 좀 안무적으로 풀어내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. 한국을 넘어서 세계적으로 축제라고 알고 있어요. 저도 어렸을 때부터 관객으로도 많이 봤었고 정말 좋은 작품들 많이 이렇게 셀렉해 주셔가지고 너무 잘 봤는데 제가 국내 초청자로 초청이 돼서 너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는 사실 어떤 목표? 최종 목표 같은 걸 좀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. 네, 좀 지속 가능한 어떤 노력과 꿈을 계속 가지면서 살고 싶은 게 저의 목표인 것 같아요. 무용수 같은 경우에도 저는 창작을 한다고 생각해요. 왜냐면 그거의 기초가 나의 몸이기 때문에 내 몸을 가지고 어떻게 그걸 해석할 것인가, 무대에서.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게 무용수라면, 안무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, 내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조금 내가 할 일이 변하는 것 같아요. 연습실에서는 무용수들한테 집중을 해야 되고, 만약에 이제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극장이나 어떠한 또 다른 장소에 간다면, 또 그 장소에서 내가 또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다른 시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그걸 약간 이렇게 스위치하는 그런 게 약간 조금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생물체라고 해야 될까요? 사람이 아닌, 더 곤충도 아닌,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포유류나 뭐 동물도 아닌, 좀 심해에 살 것 같은 어떤 그런 생물들 있잖아요. 그런 생물들은 제가 알기로는 뭐 혼자서도 이렇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굉장히 신비한 어떤 형체를 또 가졌고 좀 그런 것들을 이미지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. 다른 그 모양이라는 거는 저희가 그냥 이렇게 노멀하게 가질 수 있는 똑같은 신체이지만 어떤 다름을 서로가 같은 모양이지만 다름을 의미하는 거에 조금 더 가깝고 심해어나 약간 그런 판타지적인 것들은 제가 이렇게 동작이나 안무적으로 구상을 할 때 조금 더 그런 형태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.
프로젝트 보라의 김보라 안무가님께서 리서치를 하셨던 작품인데 이거를 2021년에 순천 공연예술제에 다시 제가 안무를 해서 올리게 된 작품이에요. 리서치는 작년에 한두 달 정도 했었고 이번에도 이제 그거를 좀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장면들이랑 다시 구성적인 부분들을 바꿔서 해서 뭐 이것도 한두 달 정도 해가지고 작품을 올렸는데요. 이번 조금 더 디벨롭을 시키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해서 업그레이드된 작품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물변 모양이라는 뜻입니다. 약간 흘러가는 대로 살자. 그냥 흐르는 대로 그냥 너무 거슬리지 말고 나의 운명을 그냥 거슬리지 말고 너무 안 되는 거 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게 흘러가는 대로 살자 그게 저의 좌우명이고요. 그리고 앞으로의 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그냥 지속 가능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어떤 꿈을 계속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. 사실 너무 세상도 빠르게 변하고 사람 생각도 사실 오늘 내일 다 다르잖아요. 어제랑도 또 다르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막 너무너무 막 이렇게 빠르게 변하지 않고